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이내믹한 도시 서울.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인구 지형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 천만 시대가 지난해 28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992년 1090 천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서울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980만 명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이 같은 감소폭은 타시도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도시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한 강동구와 집값이 가장 높은 강남구의 인구 감소가 큽니다.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은 3.3제곱미터당 평균 3,890만 원 정도고요. 이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파트값이 가장 낮은 중랑구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무엇보다 탈서울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좀 원래 유복한 분들 아니고서는 자력으로 전세나 서울 수도권에 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피해 주거비가 싼 수도권 지역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데 따른 건데 특히 30대가 이 탈서울을 주도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30대, 40대가 거의 그 이동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해서 수도권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처럼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서울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북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높은 의료기술로 인해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출산율이 낮아진 것도 고령화를 가속화한 요인입니다. 이 같은 인구구조가 고착화되면 경제사회적 활력은 떨어지고 복지지출은 급증해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시가지 고령화에 대응해 사람을 바탕으로 주택, 지역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 아니면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인구도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회 통합 정책을 시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거지역이 외곽 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주택의 노후화와 양극화도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